오늘은 태국 고급 식당 비앙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앙드는 울루물루라는 곳에 있고요. 태국 음식 셰프로 유명한 데이빗 톰슨의 제자였던 아니타 포터라는 사람의 식당입니다. 요즘 상당히 핫하다고 해요. 전통적인 태국 요리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현대적인 반전도 있다고 하고요. 대표적인 요리로 구운 오리 카레, 그린 파파야 샐러드, 오징어 볶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먹게 될 8코스 메뉴입니다. 보시면 정 가운데 저렇게 오픈 키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로는 팜설탕에 찰옥수수를 먹인 닭고기 레몬그라스와 유화고수를 후추로 칠한 샬롯입니다. 손으로 먹으래서 이렇게 손을 씻고 먹어봤습니다.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두 번째 메뉴로는 소금에 절인 생강과 금박을 곁들인 오리다리 조림입니다. 아시안 샐러리 타이 바질과 땅콩 칠리 카라멜을 곁들인 그레고리 아일랜드 대하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이 육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구운 샬롯 모가와 생강을 곁들인 코코넛 소고기 조림의 무슬림 카레라고 합니다. 이건 구운 코코넛과 카람볼라와 녹두와 함께 제공되는 야생 생강이 들어있는 스모키 킹피시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향신료로 조리한 오리알과 슬로우 쿡된 옥수수로 기른 닭고기, 양파와 겨자 채소입니다. 전 이게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해요. 디저트로는 코코넛 머랭과 황금실로 만든 태국식 와퍼가 나왔습니다. 시드니에서 독특한 식사 경험을 찾으신다면 이곳 비앙드를 추천드립니다. 음식도 서비스도 너무 좋은데 가장 무엇보다 태국 음식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케미 카페라는 폴란드 음식점에 왔습니다. 20년 넘게 폴란드 전통 요리를 해오신 가족 소유의 작은 식당입니다. 알케미 카페의 메뉴 대부분이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 스페셜에 있는 메뉴들을 다 시켜볼 생각입니다. 폴란드식 만두, 크리미 소스와 으깬 감자를 곁들인 토끼 요리, 비트루트 샐러드와 으깬 감자를 곁들인 폴란드식 쇠고기 스칼라피니, 폴란드 만두는 동유럽 요리 팬이라면 누구나 꼭 먹어봐야 합니다. 밀가루, 물, 계란 반죽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고소했어요. 잘 익혀지고 겉바속촉으로 맛있습니다. 크림소스와 으깬 감자를 곁들인 토끼 요리는 또 다른 폴란드의 전통 요리입니다. 풍부하고 크림이 많은 소스와 으깬 감자가 같이 나오는데 추운 겨울밤에 먹기에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페셜 이외에도 모든 음식이 맛있고 진짜 폴란드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음식들이 신선했고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좀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프 스칼라피니는 얇게 썰려 팬에 튀겨진 뒤에 이렇게 샐러드와 으깬 감자랑 같이 나와요. 시드니에서 폴란드 음식을 드시고 싶다면 이 레스토랑 추천드립니다.